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뽀로로 짜장 떡볶이와 뽀로로 크림 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국물 떡볶이인데 뽀로로 매운 떡볶이가 없어서 이 국물 떡볶이를 사왔어요. 자, 바로 조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할까요? 뾰로롱! 먼저 뚜껑을 열어줘요. 떡볶이와 스프를 넣어줘요. 다음 뜨거운 물을 70ml 조리선에 맞춰 부어줘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10초 동안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야삐! 자, 먼저 짜장 떡볶이와 크림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부터 먼저 먹기 전에 크림 떡볶이를 먹어볼게요. 짧지 않고 맛있어요.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가 엄청 맛있어요. 자, 이건 뽀로로 떡볶이는 아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짜장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어른이 제가 먹어도 짜장떡볶이는 굉장히 맛있대요. 와우. 짜장면과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